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가을바람 월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먼저 좀 확인을 해보죠. 주제는 양자 컴퓨터 세상이 온다. 가을바람 월드님이 1년 만에 또 저희 방송 나와주셨습니다. 네. 신작 소식과 함께 또 와주셨는데요. 그동안 계좌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감사합니다. 아이온큐에만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 게이 상승하기 전에는 또 저점을 찍으면서 또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손실이 한 얼마 정도로 찍혔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떻게 참고 견디셨는지 투자자로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주식 투자 미국에 시작했을 때한 2, 3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8월 초까지만 해도 거의 마이너스 50%, 6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배 넘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한 10억 정도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네. 야, 그래도 그 손실이, 그것도 한 종목에 거의 다 투자를 하신 그쵸. 거잖아요. 그게 5, 60%가 찍혀버리면 아무래도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흔들림을 좀 방어해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매일 열심히 양자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일단 회사가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주가가 싸다는 의미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쌀때더 모았고 그게 지금 큰 수익으로 이어진 거죠. 네, 50% 손실 때더 모으셔서 기업에 대한 믿음이 공부를 통해서 있으셨기 때문에 또 3배 정도의 시세 상승을 또 누리시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아이온큐가 급등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챗GPT로 인해서 AI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AI가 사실은 연산력도 한계가 있고 지금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연산을 하면은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보다 전력을 100분의 1밖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전될 가능성은 좀더 크기 때문에, 뭐 서양인 투자자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월가에 있는 이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인들이 아이온큐 지분의 40% 정도를 이미 잠궈놨거든요. 그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주가가 지금 그래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온큐의 40% 물량을 잠그는데 가을바람 월드님께서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의도치 않게 이제 장기 투자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0배, 100배를 보고 투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아이온큐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실적 규모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크지는 않아서, 그렇죠. 예, 좋은 실적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좀더 이제 매출 규모 자체가 좀 커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다른 양자 컴퓨터 기업들은 실적이 또 어떤지 아이온큐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은 그 아이온큐 외에 미 증시에 상장된 양자 컴퓨터 기업이 리게티와 디에브라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둘은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2, 300만 달러 정도 분기 기준으로 나오는데, 아이온큐는 비슷한 수준에서 모두 스타트를 했는데, 아이온큐는 1200만 달러까지 올라간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한 20%, 3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온큐 매출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성장세만 봐도 이 기업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동반해서 상승해서 보니까 아이온큐 외에도 또 여러 기업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가운데 아이온큐가 최고의 기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시애틀 공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발전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작년에 제가 본사를 갔다 왔는데, 본사는 조금 그 대학 캠퍼스 내 연구실 같은 느낌이었다라면, 이 시애틀에 있는 공장은 굉장히 큰그 축구장 하나 정도 규모의 시설을, 아예 양자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돌아다니면서 양자 컴퓨터 만드는 것도 보고 기술 개발하는 것도 봤는데,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임원들과 실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사측이랑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갈 건데, 네.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 공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뭐 천주 만주씩 추가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 자신감이라는 건 매출 확대에 대한 자신감, 그렇죠. 매출화에 대한 자신감. 그것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어떤 기업도 지금 양자 컴퓨터를 대량 생산하려고 준비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그건 이제 IonQ CEO가 2년 이내에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또 AI를 위한 양자 컴퓨터를 앞으로 6에서 9개월 내에 낸다고 했으니까 내년 한 5, 6월쯤 되면은 그 제품이 나와서 매출이 더 뜰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AI를 위한 양자 컴퓨터요? 네네. 네. 그 양자 컴퓨터가 사실은 이 병렬 연산을 잘하기 때문에 AI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트 기반의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력도 많이 먹고 GPU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방향보다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이 워크로드는 고정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기관들과 서양인 투자자들이 IonQ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가을바람 월드님보다 더 늦게 이 기업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그렇죠. 제가 보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이 분야에서는 네, 선구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뭐 힘든 시절에 조롱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부끄러우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채널에 뭐 이미 세계 최고의 예, 양자 컴퓨터 네. 관련 채널이라고 또 써주셨던 만큼 그만큼의 포부가 있으신 것 같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컴퓨터 하면 중요한 건 알겠고 기획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게임 체인저구나는 알겠는데 네네. 잘 모르겠다는 분도 아직은 많으세요. 근데 네네. AI 시대 다음은 양자 컴퓨터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책까지 저술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유를 알아볼까요? 일단은 인류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얘기하고 처방을 해주는데 그 과정도 너무 원시적이고 처방받는 약도 부작용률이 30, 4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올라온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하게 뒤바꿀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제 개인들에게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어떤 약이 맞고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껴줄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인데 궁극적으로 자율주행도 가능하게 해주고 인류의 수명도 어떻게 보면 저는 불사학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 물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은근 많이 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저희 세대 안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인류가 해왔던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저의 시대에 거의 몰빵을 했던 거고 지금 소정의 이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사라는 인간의 꿈을 이루어주는 게 네. 양자 컴퓨터 기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또 그밖에 어떤 부분들의 혁신이 있을까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AI 시대가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왔던 것처럼 그 AI의 잠재력을 정말로 실현해줄 수 있는 기술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제 막 가공하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능력이 한계에 부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시연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상용 사례는 한정돼 있고 거의 없지만 네. 그 사례가 앞으로 2년, 3년 안에 확실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IonQ 주식이 조금 비싸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 주식이 뭐 여쭤보실 것 같긴 한데 2030년에 100불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보기 전에요. 그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신 자료 중에 네네네. 저희가 뭐 꼭 봐야 되는 게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고요. 네, 아니라면 바로 그냥 목표 주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잘 모르시면은 구글이나 IBM에 투자해야지 왜 IonQ라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냐. 빅테크가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IBM 같은 큰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스타트업들이 개발을 해주면 그 기술을 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이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린 기업들이기 때문에 IonQ 같은 기술 집약적이고 인재들이 뛰어난 기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2, 3년 내에 이 IonQ 같은 스타트업들이 양자 컴퓨터로 상용 사례를 내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인수해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가치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길게는 10년도 보지만 저는 2, 3년 내에 제가 목표한 가격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겠죠. 네. 주가가 25불 바로 네. 아래에서 금요일장 마감됐는데요. 2030년까지 목표 주가를 일단 100불 네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목표 주가를 내신 그 과정들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컨설팅 그룹에서 내놓은 그 미래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낸 건데 2030년이 되면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쓸만한 사용 사례들을 내면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가져갈 매출이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인데 여기서 보수적으로 IonQ가 10%만 가져간다라고 보고 그 연매출의 10배 정도 시가총액을 평가받는다고 보면은 2030년 IonQ 예상 주가가 70에서 140불이 나오거든요. 그럼 딱 중간이 한 100불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 주가로 잡고 있고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저만의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IonQ가 매출을 매년 100%씩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 100불에 가기 위한 연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주가가 2030년 100불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00불이라는 목표 주가의 기반은 매출 전망으로 해주셨고요. 네네. 그 매출 대비해서 10배 정도 그 배수를 한 주가가 바로 100불 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치로 봤을 때는 뭐 조만간 10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빅테크 쪽에서 이 IonQ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기업 가치가 10배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쵸. 이렇게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투자할 때 리스크를 본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시애틀 공장 갈 때 양자랑 AI 전문가 박사님들도 모시고 갔는데 그분들은 이 기술이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거든요. 이게 너무나 어렵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기술이라서. 네. 근데 그럼에도 그분들이 IonQ 기술을 보시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진짜 우리가 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될지 또는 기존의 반도체 기술이 발달되면 이 기술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확신이 있어서 몰빵을 했지만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매출 대비했을 때 한 몇 배 정도 평가를 지금 PSR로 보면 130배, 14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팔란티어가 지금 한 200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고평가가 돼 있고 IonQ 같은 경우는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이 PSR이 정당화되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또 사람들이 패닉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 조금씩 모아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바람 월드님 현재 비트코인, 테슬라, 네. IonQ 보유 중이신 걸로 네네네. 채널에 네. 공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자산을 편입하고 싶으실까요? 일단 제가 2020년 1월에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시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에 금융자산, 주식을 10억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게 5년, 4년 만에 달성이 돼서 네.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수비적인 자산으로 S&P500을 이기면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옮겨갈 생각이라서 예. 물론 중소형주 투자는 할 거지만 이제 지키면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onQ가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의 비중이 높은 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일단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실상 이런 주식들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꾸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항상 드리고 싶고 주식으로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두르다가 넘어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남들과 경주하시지 마시고 나만의 마라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제가 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목표도 반드시 달성하실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덕분에 많은 인사이트 얻었습니다. 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 가을바람 월드님이었습니다.